연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초등학생 이제 수리논술입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한 번씩 들어보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글자도 그렇고, 그죠? 자, 도형은 그림 도자의 형태입니다. 그림 모양. 이걸 나중에 도형들이 모여서 이 도형들을 이 식으로도 쓰고, 이거 식으로도 쓰고, 이 도형들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를 고등학교에 가서는 이제 기하라고 그래요. 기하. 어찌기 어찌하. 기하학. 그래서 그림, 삼각형, 사각형, 원, 타원, 이런 것들을 배워요. 자, 직사각형은 직각 사각형이네요. 그죠? 직사각형은 뭐라고요? 직각 사각형.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럼 집도 나가면 돼요. 그러면 쓸 때 어떻게 쓰면 돼요? 나중에 집에서? 직각 사각형을 이렇게 쓰면 돼요.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럼 마주보는 여기에서 기억니은? 기억니은 리얼디그. 리얼디그시죠? 그죠? 니은 기억은? 니은 기억은 디귿 리얼. 디귿 리얼. 이렇게 순서만 맞춰서 따라서 해주면 돼요. 마주보는. 이게 마주보는,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러면 이것도 변이고, 이것도 변이라는 거죠. 자, 이거하고 이게 한 변. 이거랑, 이거랑 두 변. 이렇게 두 변? 두 쌍이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두 변은 기역니은과 리을 디귿을 얘기하죠. 근데 이 한 변, 이 두 변의 길이가 같대요. 이 길이가 같으면 이 길이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죠? 이게 같은데 이게 다르면, 이게 직사각형이 안 될 것 같죠? 이게 같아버리면, 당연히 사각형을 만들면, 이 두 개 길이는 같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주보는 두 변만, 두 쌍이 굳이 되지 않아도, 두 변만 마주보고, 이렇게 같게 되면, 사각형이라면 이거랑 이거는 당연히 같아질 것 같아요. 근데, 다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 두 개는 같죠? 네. 길이가. 네. 그런데 이 두 개는 다르잖아요. 네. 이거를 네. 같은 변이라고 해요. 등변. 등변 사다리꽃. 등변 사다리꽃. 그러니까 변이 두 개는 같지만, 이 두 개는 달라.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그래요.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 사다리 모양이니까. 등변 사다리꼴. 사다리꼴 중에서 이렇게 이쪽 변과 이쪽 변이 같으면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그래요. 등변 사다리꼴.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면 여기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삼각형. 이 각하고 이 각은 같죠? 네.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러니까 요 각하고 요 각도 같죠? 이렇게 사요. 요 각과 이 각이 같으면 이 위에 각과 이 위에 각도 같아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쨌든 읽기 사각형 이거 어떻게 외운다고 했어요? 기역니은 이런 거 붙일래는 반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뭐라고요? 기역니은 디귿 니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사각형을 읽을 때 니은 디귿 니을 기억한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니을 다음에 어떻게 읽어야 돼요? 니을 디귿 니은 기억 이렇게 읽어도 상관은 없는데 헷갈려요. 정말 정확하게 읽는 건 뭐라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읽는 게 정확한 거예요.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도 있지만 원칙은 반시계 방향으로 읽어줘야 돼요. 됐죠? 네. 수학에서 정이 나오면 두 가지가 같다고 했죠. 뭐하고 뭐가? 변. 변도 같고 또 똥 묻는 각. 똥각이 같다. 그래가지고 변각이 같다. 변도 같고 각도. 이게 숨어 있는 거야. 정이라는 거는 변도 같고 각도 있고 숨어 있어서 안 얘기해줘. 그래, 정삼각형 그러면 변이 같다 이런 얘기를 안 해줘도 당연히 생각해야 되고 각이 같다도 당연히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걸 당연한 걸 생각을 못 해내. 정삼각형을 대충 읽어. 그러면 나중에 각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 해내. 그럼 틀려요. 이런 거를 개념에다가 이렇게 정의 이게 정삼각형의 정인데. 이게 의미를 정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의미를 정하는 거. 의미를 확정하는 이 정의가 정의에 조건이 숨어 있거든요. 이렇게 정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 이런 걸 숨은 조건이라고 해요. 정의에 숨어 있는 숨은 조건. 이런 숨은 조건을 다 알아야 나중에 이걸 다 활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숨은 조건이라고. 예를 들어서 근데 수학은 이게 필요 없는 조건은 절대 말해주지 않아요.
국어는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도 주변에서 설명을 해서 조금 포함하는데 수학은 필요 없는 조건은 절대 안 써줘요. 뭔가 문제에 써줬으면 100% 반드시 필요한 것만 써줘요.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안 써줘요. 알겠죠? 수학은 그러니까 하나하나 꼬치꼬치 봐야 돼요. 자, 정사각형은 뭐라고요? 4변의 길이가 같고 4개가 같고 4각이 직각인데요. 직각. 4각이 같다. 근데 왜 직각이냐? 삼각형은 몇 도라고 그랬어요? 삼각형은 180도. 3변에 하면 180도. 사각형은 몇 도요? 180도를 두 배를 해서 300. 아, 이거 찍어서 삼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을 그려야죠. 자, 사각형은 몇 도? 360도. 180도에다가 뭐를 해서? 곱하기 2. 그러니까 사각형은 뭐라고요? 삼각형이 두 개가 합쳐진 거야. 그래서 180도와 180도. 여기 180도, 여기 180도가 합쳐져서 360도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네. 그럼 오각형은 몇 도라고요? 오각형은 360. 180 곱하기 몇이에요? 180 곱하기 5. 여기는 2. 여기는 180 곱하기 1. 4. 여기는 2. 여기는? 3. 3. 7각형은 180 곱하기? 5. 오! 똘똘해. 그럼 마지막. 잘 맞춰보세요. 응. 이거 맞췄어. N각형은 180도 곱하기? 180도 곱하기 6. N각형, N. 이 N에다가 2를 빼주면 돼. N-2. 이게 100각형이면 여기다 100-2 하면 되고. 5. 이게 5각형이면 5-2 하면 어때? 3 되네. 6, 여기. 그러니까 이게 6각형이면 여기다 몇 써면 6-2니까 여기 몇 써야 돼? 6. 4. 4.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게 몇이 작아? 2. 이게 몇이 작아? 2. 오! 그러면 102각형이면 180 곱하기 몇이어야 돼? 180 곱하기 100. 오! 이렇게. 이거를 일반화 한다고 그래, 일반화. 중학교에 가서. 공식으로 만든다고 그래. 그럼 뭐냐? N각형이, N각형의 4각의 합은, 그러면 X각형의 4각의 합은, 뭐라고요? 180 곱하기, 뭐라 그래야 돼? 180 곱하기, 빼기. X, 빼기. 빼기. 2. 2. 이게 공식이야. 수학공식 하나 배우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자, 봐봐. 십각형의 4각, 안에 있는 각도의 합은 몇이야? 180 곱하기, 뭐 해야 돼? 180 곱하기. 잠깐만, 180 곱하기 몇 해야 돼? 십각형. 8. 왜 그러냐, 봐봐. 응? 삼각형은 180 곱하기 뭐야? 1이야, 1. 여기 있지, 응. 여기, 오른쪽에. 여기 보여, 이거? 180, 빨간색이다. 삼각형은 180 곱하기 뭐야? 삼각형은 180 곱하기 1. 그래서 180도야. 사각형은 여기서 2 빼서 180 곱하기 2 해서 360도야. 여기서 2만 빼면 돼. 오각형은 5 빼기 2를 빼면 3 하면 180도 곱하기 3 하면 각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7각형은 180에다 뭐 곱해야 돼? 5. 이거 계산하면 안에 각이야. 그러면 102각형은 180 곱하기 몇 해야 돼? 100. 100. 알겠죠? 응. 응? 응. 자, 다음에 또 한 번 또 해줄게요. 근데 공식 만드는 법 하나 해봤죠, 이렇게? 네. 규칙성을 연결해서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응. 자, 그럼 봐봐. 사각형은 요 4각에, 요 안에 있는, 안에, 4개가 아니라 4각. 안에 있는 각의 합이 몇 도라고 그랬어요, 동생? 몇 도예요? 360. 요 각을 다 합치면 몇 도예요? 360도. 360도. 왜 그래요? 이렇게 삼각형이 180도, 삼각형. 180도. 그래서 삼각형 두 개가 더하니까 180도 개가 더해져서 360도. 알겠죠? 네. 일단 그것만 외워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직사각형에서 이거는 속으로 직각사각형이다. 그래야죠. 둘레,
둘레. 둘레는 주변이죠, 여기 둘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3이면 여기다 뭐 써줘야 돼, 항상? 3. 3. 이렇게 반대편에 써주는 게 좋아요, 초등학교 때는. 응. 나중에 중학교 때는 그냥 하더라도. 이게 5cm면 이게 뭐라고요? 5. 오. 5m면. 5, 5, 3, 3.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걸 다 더하면 둘레가 돼요. 응. 그죠? 이거랑 이거 곱하면. 8이면 이건 뭐예요? 여기도? 여기도 8. 8. 여기도 8. 여기도 8. 여기도 8. 이렇게 써주는 것도 좋다고요. 응. 어, 그러니까, 한 면의 길이 8이 몇 개예요? 네 개. 어, 그래서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8 하니 8, 4. 둘레. 4, 8, 32.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둘레는 주변, 주변, 주위, 주변. 원주율, 원둘레를 뭐라 그래요? 원. 주. 주. 원주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주. 원둘레. 원주. 주, 주자예요, 둘레 주. 응. 이건 어떻게 써요? 아, 가로 한 개, 세로 한 개를 해서 두 배를 했죠? 응. 어, 5 더하기 3이니까 8을 두 배를 해. 여기 응. 가로가 몇이에요? 이거는? 가로의 길이. 5, 가로 길이다. 응. 세로가 몇이에요? 3. 3. 이 8cm, 8m 짜리가 두 배죠? 5도 두 개, 3도 두 개.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써놓고 둬도 되고 그걸 공부식으로 만드니까 이렇게 되는 것 뿐이에요. 직사각형은. 네. 정사각형은 이렇게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은 한 개만 알려주면 뭐라고요? 곱하기 4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개가 똑같은 거. 8, 8, 8. 4, 8 해갖고 몇이에요? 32. 32.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32. 그러니까 속으로 암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사각형을 알려주면 둘레가 몇이야? 그러면 한 변만 알려주면 어, 4배 하면 되잖아. 4, 8, 32. 그러면 톨 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8 해도 32. 됐어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3, 5를 안 써주고 이렇게 가로에 5, 세로에 3만 써주면 2개 더해서 2개 하면 되겠네. 왜? 이렇게 대각선으로 치면 여기 직각이죠? 이변하고 이변하고 같죠? 이변하고 이변하고 같죠? 그러면 요것과 요것 합성형은 딱 닮, 합동이에요. 딱 똑같이 합동. 합쳐져. 또 왜 합동이냐 생각해보면, 여기를 이렇게 다 이어서 써봐요. 네, 이렇게 이어서요? 만약에 이렇게 이어진 선이 있다고 치면, 저번에 각 배웠죠, 각. 그러면 요 각하고 같은 각이 여기지요. 맞아요? 어? 요거는 막꼭지각으로 갔죠. 네. 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랑 여기랑 같죠? 막꼭지각. 네, 막꼭지각. 요게 막꼭지각으로 갔죠? 요 A각하고 요 A각이. 네. 그런데 요각하고 쭉 내려가면 여기가 동의각이죠? 네. 요 A랑 같죠? 네. 얼, 그러네? 요 A랑 A랑 같고 직각이고. 네. 그럼 180도에서 직각 A, B. 자, 직각 A면 여기 뭐 네. 남은 거는 B. B. 뭐 똑같죠? 응. 또 이 각과 이 각은 뭐예요? 이 각과 이 각은? A, B. 자, 싹 지우고 이렇게 되었을 때 요 A하고 A는 동의각이라고 그랬죠? 네. 요 A는 뭐라고요? 엇각이라고 그랬죠? 엇각? 응. 어?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그러면 뭐라고요? 요 A각하고 응. 뭐라고요? 요 A. A각이 엇각이라고 그랬죠? 엇각. 어. 그러면 이 B각하고 요 B각은? 어, 엇각. 어, 이 B는 어디지? A 밑에가 B네, 그죠? 네. 요게, 요게가 B지, 그치? 네. B. 그러면 이 B각하고, 그럼 이도, 여기도 B해야 되겠지? 네. 왜? A, B는 합쳐서 180도, A, B는 합쳐서 180도니까. 맞아? 네. 이 B각하고 이 B각은 똑같아요. 이 B각과 이 B각은. 네. 그러니까, 봐봐. 직각도 있고, A, B도 있어요. 직각도 있고 AB도 있어요. 똑같죠, 각이? 응. 길이도 요 길이 같은 거 하나 있고 요 길이 같은 거 하나 있고 대각선은 같이 공통으로 쓰니까 같죠? 응. 그러니까 합동이죠, 이만큼. 이해되세요? 요 위에 있는 삼각형하고 아래에 있는 삼각형은 딱 반. 그럼 종이로 직사각형 만든 다음에 딱 저 부분 딱 만나죠, 이게? 응. 만나나? 아니죠. 찢어가지고 돌려야 만나죠. 응. 접으면 안 만나죠. 그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나죠. 이렇게 접으면. 그죠? 응. 이렇게. 이거, 이거 반 접으면 딱 겹쳐져? 응. 오, 이거 안 찢은 상태에서? 아니요. 안 되죠? 찢어갖고 돌려야 돼. 되죠? 응.
근데 이거는 단으로 딱 겹쳐지죠. 이렇게 겹쳐도 이렇게 잘라도 딱 만나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을 것 같죠? 그러면 이게 직각인데 요건 몇 도일 것 같아요? 여기 90도? 오, 이게 90도네. 여기 90도면 이것도? 90도. 그러면 이것도? 90도. 이것도? 90도. 그럼 여기 네 개는 다 90도. 이게 둘이 없고. 어, 그러면 이거는 몇 도? 여기요? 응. 요거랑 요거랑 반이니까 90도, 90도 반 잡으니까 요거는? 어, 90도 나누기 하면. 45도. 오, 이것도 몇 도? 45도. 이것도 몇 도? 45도. 이것도 45도. 45. 다 45도예요. 그러면 뭐라고? 이렇게, 여기는 직각이고, 여기는 45도인, 45도인 건데,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밑각은 두 개가 같죠? 어, 당연히 45도죠. 그래서 90도고, 이게 45도, 45도예요. 그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이해됐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대각선. 그래서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같다. 오케이? 정사각형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크로스 교차해서 하면 직각으로 만난다. 맞아요? 대각선은? 오, 이렇게. 얘는 직각으로 만나요? 안 만나요? 여기 또 그만해요. 이쪽에 파란색을 그으면 직각이 돼요? 안 돼요? 파란색은 직각이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어? 얘가 90도보다 작고, 여기는, 그죠? 네. 여기는 90도보다 크겠죠? 네. 그렇지만,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오, 같아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요각하고 요각은 같아요, 틀려요? 이각하고 이거요? 네. 아, 네, 같아요. 같아요. 이등변 삼각형이랑. 네.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배우는 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중학교요. 아, 대각선의 성질 뭐 이런 거. 네. 어.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알겠죠? 네. 어. 그러니까 연결돼서, 계속 연결돼서 배워요, 수학을. 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천천히 머무르면서 한번 써봐요. 근데 가로지르다 알아요? 가로지르다? 운동장에 있으면 이게 아니죠? 이게 가로지르다죠? 세로는 뭐예요? 세우다. 세운 길. 항상 수학에서는 뭐부터 얘기해요? 가로부터 얘기해요. 가로세로. 가로세로로. X, Y. 가로는 X, 세로는 Y. 이렇게 얘기해요. 가로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가로. 이건 가로, 뭐라고요? 세로. 세로. 여기는 뭐라고요? 직각. 이렇게. 됐죠? 자, 평면. 평면이 뭘까? 뭐, 평면? 평평한 면이죠? 평면 말고 뭐가 있어요? 평해. 평면 말고? 어... 공면. 공면? 공 같은데. 공에다가 삼각형을 그리면, 공에다 삼각형을 그리면, 이거 합치면 몇 도일까요? 공에다가 직선을 딱딱 그어갖고 삼각형을 딱 그려. 그럼 이거 합치면 몇 도일까요? 축구공에다 삼각형을 딱 그려. 잘 어울게. 이렇게 반듯하게. 180도일까요? 아니요. 오,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아무 공이나. 공 집에 있어요? 공이요? 어? 아무 공이나. 어떤 공이든 상관없어요. 삼각형, 공이 있지, 이렇게 공. 공에다가, 여기서하고, 여기하고, 여기에다가 재가지고, 반듯하게 이렇게 삼각형을 거봐요. 직선으로. 그럼 이 각도를 다 합치면 몇 도가 될까요? 180도. 진짜로? 네. 어? 진짜로? 아, 이게 이렇게 돼있으니까. 오, 볼록하게 돼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뭉그러져요. 180보다 블록하게 180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를 평면에서 쓰는 이 평평한 종이에서는 평면에서는 평면기하학이라 그래요. 평면한 거, 평평한 거. 뭐가 모이면 면이 돼요? 뭐가 모이면 면이 돼요? 선. 선이 모이면 연속으로 있으면 면이 돼요. 선이 모여서 면을 만들고 도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데 넓다. 넓이. 평면의 넓이. 그죠? 넓이. 넓다인데 넓이는 항상 뭐라고요? 가로 곱하기 뭐가 있어야 돼요? 세로. 자, 넓이에서 이 곱하기를 하려면 가로와 세로는 뭐가 돼 있어야 돼요? 곱하기.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시열? 각알. 각알. 뭐가 돼요? 이게 몇 도예요? 90도. 90도. 넓이가 되려면 무조건 직각을 찾아야 돼요. 90도. 이해되세요? 응. 왜 그런지 해볼까? 삼각형의 넓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로 곱하기. 가로 곱하기. 높이. 높이가 세로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직각. 직각. 그렇게 했더니 요거 높이가 여기 있죠? 응. 이렇게 나오잖아. 응.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같으니까 요거 반. 요거랑 요거랑 같으니까 요거 반 없으니까 2로 나누면 되잖아. 응. 그래서 밑변 곱하기 뭐가 있어야 돼요? 높이. 높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누기 2. 직각. 나누기 2는 뭐? 나누기를 해야죠. 그래야 요 빗금친 것만 나오죠. 응. 그러니까 이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했을 때, 면적 했을 때, 넓이다 가로 곱하기 세로 했을 때, 그 곱하기에는 꼭 뭐가 있어야 된다고? 숨은 조건이? 직각. 직각이 있어야 된다. 모든 넓이의 공통성은 뭐라고요? 직각. 직각이 있다. 아, 그러면 넓이 내는 공식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직각이 있다. 이것도 직사각형. 뭐가 있다? 직각. 직각이 있다. 그러니까 아, 넓이 낼 수 있다. 가로 이게 뭐라고요? 1. 세로는? 1. 2. 가로는 전부 다 몇? 4. 4. 세로는? 2. 2. 그래서 전부 면적은? 8. 8. 8. 뭐라고요? 근데 2 이거 보세요. 길이는 뭐라고요? 길이는? 센티미터. 센티미터. 몇 승? 네? 1승. 성량. 1승. 점은 센티미터 몇 승? 점. 점. 0승. 0승. 넓이는 센티미터 몇 승? 2승. 응, 제곱 2승. 입체는 센티미터 몇 승? 3승. 오, 이거는 부피. 왜? 센티미터를 이걸 3번 곱한 거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거는 몇 번 곱한 거야? 2번. 가로 곱하기, 세로. 세로, 세로 곱하기, 가로. 이 길이는 뭐라고? 0부터 여기까지 한 번만. 0부터. 이거는 점! 안 움직여. 점. 됐어요? 응. 그러니까 여기는 센티미터에 뭐가 생각돼서? 1승. 1승. 이것도 뭐라고 센티미터에? 1승. 1승. 아니 숫자만 2 곱하기 4를 해서 8 이렇게 쓰면 틀려요. 응. 뭐까지 해야 돼요? 센티미터랑 센티미터랑 곱했어. 그러면 센티미터가 몇 개 됐어? 응? 센티미터가 몇 개야?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 하면? 제곱 센티미터. 오! 제곱 센티미터. 센티미터가 몇 개 돼요? 두 개가 된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응. 단위도 곱해야 돼요. 뭐도 곱한다? 단위도 곱한다. 단위도 곱한다. 자, A 곱하기 A 하면 A의 몇 승? A의 2승. 오, 이거는 애들이 잘하던데.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곱해야 돼요. 단위도. 네. 그래서 이게 8이라는 것이 센티미터랑 센티미터랑 곱한 거다. 센티미터 제곱이다. 라고 표시해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응? 그러니까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센티미터에 센티미터에 제곱 이렇게 써줘야 돼요. 네. A 곱하기 A는 A 제곱 쓰는 것처럼. 알겠나요? 단위도 곱한다. 뭐라고요? 단위도, 단위도 곱한다. 곱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2하고 2니까 여기는 저가 뭐라고요? 4, 4. 센티미터 두 개도 곱해줘야 돼. 2 숫자도 곱했지만 제곱. 제곱. 됐어요? 응. 그래서 항상 직사각형 했을 때 뭐라고요? 가로하고 세로. 이 각일 때는 뭐라고요? 그 사이에 90도가 있구나 라고 알아야 된다고. 됐어요? 네. 그랬을 때 이 밑변은 보통 다 가로예요. 가로. 다 X예요. 거의. 이 높이는 뭐라고요? 다 세로예요. 보통 Y로 써줘요. Y로. 그러면 X하고 Y 사이에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곱하기 이 사이에 이 곱하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직각이 직각. 있어야 된다고. 됐어요? 응. 삼각형 높이 했었죠, 이렇게. 이거를 하려면 뭐라고요? 아, 가로는 있는데 직각이 없잖아, 여기에는 삼각형은. 응. 그래서 여기다가 꼭지점까지 제일 높은 데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서 직각을 만든 거예요. 맞아요? 응.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길이로 가로 곱하기 이 높이지. 그러면 X,
이렇게 해야 돼. 가로 곱하기, 가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야 되지. 어때? 네. 가로는 이만큼, 높이가 이만큼이니까, 여기도 높이가 이만큼, 여기도 이만큼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죠. 이거 전체가 나오죠. 전체가 나오면, 요거랑 요거랑 같고, 여기 위에랑 요 아래가 같으니까, 반절만 하면 되죠. 그래서 2로 나누는 거야.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한 다음에, 삼각형은. 밑변에다가 높이,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한 다음에 나누기 1을 하는 거야. 요 삼각형 안쪽만 하면 되니까. 요 삼각형, 요거랑 요거, 요거랑 요거 반쪽, 요 안에만 하면 되니까 나누기 1을 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직각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사각형은, 어차피 각이 같다. 정자에 변도 같고 각도 같죠. 정사각형은. 정사각형이 90도가 있죠. 그러니까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쪽과 이쪽. 여기에 뭐라고요? 90도가 있는 거야. 90도. 그래서 여기도 가로하고 세로 곱해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90도. 90도가 있어야 된다고. 됐나요? 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하면서 이 직각삼각형 하면서 얘기해줬죠. 여기는 몇 도요? 90도. 아이고. 이거는 90도라고 했죠? 이것도 90도라고 했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은 뭐라고요? 엇각. 엇각. 요거랑 요거랑도 뭐라고요? 엇각. 그러면 동그라미 직각 X. 동그라미 직각 X. 180도. 근데 요거하고 요거는 뭐라고요? 길이가 같다. 같다. 이것도 같다. 이것도 길이가 같다. 이것도 공통이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아래가 합동이다. 합동이다.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직각으로 한 다음에 반절만 하면 여기에 뭐라고요? 직각 삼각형이 나오는 거죠. 직각 삼각형. 하나가 직각이면 뭐라고 했어요? 직각 삼각형. 그죠?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에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고 2로 나누면 왜?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이 직사각형하고 똑같이 나오잖아, 면적이. 그러니까 반절만 하면 되죠? 그래서 2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넓이의 반이다. 직각 삼각형은 직사각형의 넓이의 반이다. 그러니까 넓이의 반이니까 직각 삼각형을 두 배를 하면 직사각형이 나온다. 직사각형이 직각 삼각형 두 개가 모이면 직사각형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자, 또 이거 이름을 뭐라 그래요? 평행? 평행 사변형. 오, 평행이고 변이 하나, 둘, 셋, 넷. 평행한 변의 쌍이 두 쌍이에요. 오, 평행한 쌍이 두 쌍이 돼야 되죠. 한 쌍만 되면 뭐가 되니까? 사다리꼴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에 왼쪽에 있는 거 있죠? 이거 왼쪽에 있는 거? 요거를 띄어다가 여기로 가면 뭐라고요? 똑같다고. 같다. 왜 똑같냐? 이건 직각이죠? 이거하고 각이 같은 게 뭐예요? 이거요. 어디? 오! 요거랑 같아요. 요거랑 같은 게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거랑 요거랑 평행이에요. 똑같은 평행.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이 각하고 요 각하고 같다고 그러는 거죠? 요 각하고? 그쵸? 그러면 평행선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내려간 것 뿐이죠? 그럼 요각이죠? 요각? 그죠? 요거 90도 플러스 요거 그죠? 어? 그러면 요각하고 요각하고 요각이 있고 요각하고 같은 거를 증명을 해준다면 요게 여기에 이렇게 붙으면 요 오른쪽하고 요거하고 같지 않을까요? 여기 X고, 그죠? 여기랑 여기랑. 이게 직각이고, 그죠? 응. 그러면, 이 위에는 요거랑 요거랑 같죠? 응. 아까 여기에서 해봤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엇각으로. 응. 증명해봤죠? 그런 거랑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를 해야 돼요? 가로를 알아야죠. 가로. 가로를 알아요. 이 넓이를 재려면 뭘 알아야 돼요? 가로랑 높이. 가로. 그 다음 뭐를 알아야 돼? 높이. 높이.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 뭐 있어야 돼? 그 다음 뭐 있어야 돼? 그냥 끝이 직각. 직각.
무조건 직각이 들어. 밑변하고 높이. 직각. 그러면 어떻게 그려져요? 이만하게. 요 넓이로 해서, 직각으로 해서 그림이 그려지면, 이만하게 그려지겠지, 이만하게. 이건 밑변이고, 이건 높이니까. 이해됐어요? 이만하게 그려지면, 요거는 원래는 아니었죠? 네. 어? 그, 이 크기하고 어디가 똑같아요? 여기요. 여기랑 똑같죠? 네. 그러니까, 상관이 없죠? 이만큼 빼고, 이만큼 빼나. 아니, 밑변 곱하기 높이 돼서 이만큼 하면, 이거는 원래 없었는데, 그죠? 원래 없었는데, 이건 있었죠? 근데, 이만큼 계산 더 한 거죠? 이거를 하면. 근데 그 계산 더 했는데, 여기에서 이걸 이쪽으로 이동해도 되죠? 네. 녹색을 여기다 채우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친 거 안에 계산하는 건 같잖아. 네. 이해되세요? 네. 응? 다시. 오, 그렇게 이동했어. 여기 있는 녹색. 요 놈의 녹색을 이쪽으로 이동을 시작했어. 채운 게 어떤 그림이야? 요거야. 이게 채웠죠?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뭐를 했어, 여기서? 요. 높이. 높이랑 가로. 그런 다음에 뭐라고요? 직각. 직각. 그렇게 돼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넓이가 나오려면 항상 뭐가 돼야 돼요? 가로, 세로, 직각. 가로, 세로, 직각. 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 어? 사다리꼴로 따르죠. 평행사변 넓이를 줘. 넓이는 평행사변 넓이. 이것도 이렇게 평행.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끝이죠. 이거는 평행사변형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랑 똑같네. 가로 세로랑 똑같네. 밑변하고 높이랑 똑같네. 그죠? 근데 사다리꼴 한번 해볼까? 사다리꼴. 이거 사다리꼴. 뭐 한다고요? 사다리꼴. 사다리꼴. 이게 뭐라고요? 사다리꼴. 사다리꼴. 사다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가 평행해야 돼요. 안 그러면 미끄러져 떨어지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사람이 잘 못 잡자고 떨어져. 아. 거꾸로, 이렇게 해놔도 사다리꼴은 맞아요. 근데 돌려놓은 거예요. 사다리 거꾸로 놓은 것 뿐이죠. 아. 근데 요, 한 변 이상은 평행해야 돼, 사다리꼴이. 어때요? 네. 평행사변형은, 두 쌍 이상이 돼요. 어. 근데 사다리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사다리꼴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사다리꼴이에요. 왜냐면 여기 평행하니까. 한 변만 평행하면 돼요. 한 쌍만 평행. 한 쌍만 평행하고. 한 쌍만 평행하면 돼요. 사다리꼴. 근데 사다리꼴을 하게 되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있으면, 이게 있으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은 요걸 한쪽만 띄어가면 됐죠. 근데 이거는 이쪽을 띄어도 두 쪽이 되기 때문에 두 쪽 다 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계산하면 요 길이만큼을 요 위에다 붙여요. 요 밑에 길이만큼 여기다 밑에다 붙여요. 이렇게 길은 건 이렇게 짧은 건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면 이 길이랑 뭐랑 같아요? 이 길이랑 같고요.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져요. 그러면 이렇게 자르잖아요, 직각으로? 그러면 이렇게 밑에서 자른 직각하고 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하고 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 같아져요, 크기가.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그래서 넓이는 어떡하냐? 자, 그러면 총 뭐라고요? 이 변하고 요 변하고 더해요. 아 그러면 여기까지 다 계산한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 길이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한 거죠? 그럼 요거 자른 걸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집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응. 어 그러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이게 뭐라고요? 가로가 돼요. 가로.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요? 높이가 높이 세로가 돼요. 그래서 곱하기 직각이 항상 있어야 돼요. 곱하기. 어, 높이가 돼요. 높이. 근데 이게 몇 개가 된 거예요? 평행사변형이. 사다리꼴이 두 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나누기 2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다리꼴의 사다리꼴의 공식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요걸 잘라갖고 여기다 넣으면 돼요 하는 거를 하기 전에 항상 높이 공식을 할 때, 면적 넓이 공식을 할 때는 항상 아 직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여기 길이 전체를 하지만 높이를 찾아야 돼, 직각을 찾아야 돼, 직각을 찾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빈 돈 보고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면 안 되죠. 항상 직각을 찾아야죠. 그래서 넓이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직각. 직각. 자. 그 다음에 마름모를 봅시다. 마름모. 마름모는 뭐예요? 마름모는 마름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식물 모양이에요. 식물 모양. 마주 보는 면 변이 이 네 변의 길이만 같은 건데요. 각은 상관없고 그럼 각이 상관없으면 이렇게 네모난 철사로 길이가 똑같은 걸 만들면 정상 이걸 찌그러뜨리면 어떻게 돼요? 찌그러뜨려도 괜찮아요.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근데 각은 다 90도는 아니겠네. 각도는 만들겠네. 그럼 정사각형도 되겠네. 정사각형도 마름모예요. 그건 사각형의 포함 관계를 다음에 또 배울 거야.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게 특성이 뭐냐면 이 길이가 이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고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그럼 이게 뭘로 만나요? 직각으로 만나요. 항상. 왜? 이거를 누르고 이걸 누르면 이거 한쪽만 눌러서 한쪽만 눌러도 이게 저절로 눌려지죠? 벌려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만 벌리고 이건 안 벌어지고 이렇게 안 돼요. 한쪽이 쭈그러들면 한쪽도 이쪽도 쭈그러들고 이쪽이 늘어나면 이쪽도 늘어나요. 똑같이. 그래서 이게 직각으로 돼요. 그러면 이것도 직각이고 다 직각이죠? 그래서 직각 찾았다. 가로가 뭐예요? 가로는 이거. 세로는 이거. 세로는 뭐야? 이거죠?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이 대각선 세로의 반 하면 요거 위에 채우면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기 이렇게 네모로 먼저 그리고 그렇게 해도 돼. 그래서 여기 있는 가로랑 세로를 곱하고 그럼 이거를 빼주려면 반만 하면 되죠? 반만 빼주니까 나누기 1을 해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결국은 뭘 찾은 거예요 이것도? 그럼 마름모의 넓이를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고 여기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직각이 있고 뭐부터 한다고요?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넓이를 낸다는 것은 모든 문제. 그럼 어떤 애가 되고 원은요 원. 원도 직각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자 원은 어떻게 넓이를 내냐면 여기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잘라요. 피자 쪽하고 지름 엄청나게 많이 잘라요 이거를. 이렇게 많이 자르면 여기 탁탁탁탁탁 된 게 여기 반지름짜리 수박이 쭉쭉쭉쭉쭉쭉 하고 있게 돼요. 요게 뭐라고요 이게? 반지름. 반지름. 요게 뭐라고요? 원 둘레. 원 둘레. 이 수박 둘레. 이렇게 그럼 보이네. 이게 2파이 R이라고 그래요. 2파이? R. 2파이 R. 요거 둘레. 파이가 뭐냐고? 3.14. 3.14. 원 둘레. 자, 여기에 있는 요 한 조각 수박들을 여기 이렇게 놨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이거 곱하기 전체 요 원 둘레 곱하기 반지름을 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각형이 나오죠? 근데 요 수박 반절은 아니죠? 그러면 나누기 1을 하면 되죠? 그러면 2파이 R 곱하기 반지름 R 하고 2로 나누면 이렇게 2가 약분되고요. 파이가 남고 면적은 R이 두 개죠? R제곱. 이렇게 나와요. R제곱이요. 파이 R제곱. 파이 R제곱. 이 면적은 뭐라고요? 파이 R제곱. R제곱. 파이 R제곱. 이 원 둘레는 뭐라고요? 2파이. 2파이. R. R. 이거 또 해줄 거예요, 한번. 근데 면적 내는 방법은 어쨌든 이렇게 직각을 찾아가지고 이 원을 아주 짧게 자르잖아요. 그럼 뾰족뾰족뾰족뾰족 반 쫙 나눠서 요게 원둘레고 이게 반지름이고 이걸 좀 사각형에 비유하면 이게 둘레고 이게 넓이겠네요.
이거 전체가 넓이 여기 이만큼이 면적. 어. 이게 넓이고 이거는 요 둘레 원체 외곽의 변이 둘레. 그래서 이 원 둘레를 뭐라 그래요?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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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원주율이 뭐냐? 들어봤어요? 원주율? 원주율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아니요. 아직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원주율이 뭐냐면 이 원, 요 지름이 1cm일 때 이 둘레가 몇이야? 3.14251.7 점점점에서 아직도 안 밝혀졌어. 100만 개가 나갔는데. 100만 자리가 나갔는데. 끝이 없어. 원주율은요? 원주율. 어. 끝이 없어. 3.14 하고 점점점점점 갔는데. 그래서 컴퓨터 성능 계산할 때 이 원주율이 뭔지 공식을 딱 집어넣으면 지지지지 계산해서 지금 100만, 150만 자리 계산 중입니다. 이렇게 나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컴퓨터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오! 그래서 여기에 100만 자리에서 110만, 111만 자리까지 이렇게 해서 이것만 딱 따서 이거를 규칙성이 없잖아. 규칙성이 없어. 규칙성이 있으면 딱 원리를 찾아내는데 그 규칙성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암호키로 집어넣어. 핵무기 암호키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이 3.14 점점점점 나오는 걸 외우는 대회도 해. 이걸 뭐라 그래? 원주율. 무한소수라 그래. 무한대로 가는 무한소수. 소수인데 3.14251 뭐뭐뭐뭐 하고 끝이 없는 소수. 무한소수. 무한대로 자리가 가고 아직 결론이 안 났어. 얼마큼인지. 그게 무한소수라고. 규칙성이 없어. 규칙성이 없는 무한선수. 이거를 무리수라 그래. 무리수. 무리수. 근데 규칙성이 있어. 유리수.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 유리수야. 들어봤어. 유리수는 두 글자로 분수. 분수. 유리수는 뭐라고? 분수. 분수. 무리수는 뭐라고? 규칙성이 없는 무한선수. 규칙성이 없는 무한선수. 대표적인 거 파이. 파이. 3.14251,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간대. 그래서 평생 이거만 이 파이만 파이가 얼마큼일까 뒷자리가 궁금하다 하고 이거 평생 이거만 계산하다 죽은 수학자도 있어. 평생 이거만 계산해서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거만 계속 끝까지요? 아니 다 계산 다 못했지 그 사람은. 컴퓨터로 하는 것보다 훨씬 늦어. 뭐 일일이 계산했다고 공식에다 넣고. 근데 지금 컴퓨터는 바로 그냥 해버려요? 바로? 아직도 컴퓨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다 합쳐서 그걸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와. 그렇게 무한대로 계속 가고 그럼 있어요. 그럼 그 모든 컴퓨터의 성능을 다 합쳐가지고 그 엄청 좋은 성능. 원래 해도 안 나왔어 아직. 이 그래서 이 무한소수, 이 무리수의 규칙성을 네가 발견하잖아. 그러면 네가 우주에서 수학 제일 잘할 걸? 그럼 만약에 그 세계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컴퓨터가 이거 풀어도 못 풀어요? 어. 안 나.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라, 사람들이. 그게 무한소수야, 무한소수. 규칙성 없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컴퓨터에 입력을 못하는 건가? 응. 어떻게 계산할지를 입력을 못하는 거지. 자, 어쨌든, 원도 뭐라고, 원도? 가로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세로. 그 다음에? 직각. 직각. 모든 넓이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